농구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종종 슛페이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이크의 본질은 상대를 속여 다음 플레이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페이크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1. 슛페이크 쓰고 드라이브, 2. 슛페이크 쓰고 슛, 3. 드라이브 하다가 멈춘 후 슛페이크 그리고 슛,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슛페이크의 최종 목적은 슛이라고 해도 될 듯하니 슛을 편하게 쏘려면 꼭 필요한 스킬입니다. 반면 슛페이크는 곧 속임수인데 수비가 속지 않으면 오히려 공격에게 불리한 더블팀이나 블록을 당할 위험이 높아지니 슛페이크를 제대로 배우고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슛페이크가 주는 좋은 현상이 있는데 동호인이 간과하는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1. 세 가지 기본 동작을 동시에. 1. 슛 동작처럼 무릎을 구부려야 합니다. 2. 1회 동작과 동시에 팔꿈치를 아래에서 위로 슛 동작처럼 들어 올려야 합니다. 볼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 바랍니다. 3. 1과 2의 동작과 동시에 시선은 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턱을 아래에서 위로 든다는 느낌으로 동호인이 자주 생략하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무릎, 팔꿈치, 시선 세 가지 동작을 1. 동시에, 2. 진짜로 슛 쏘는 것처럼 해야 수비가 속게 되니 유의 바랍니다. 2. 페인트박스 근처에서 나타나는 리듬 싸움. 페인트박스 밖에서 드리블 치며 안으로 들어가 슛페이크 쓰며 수비를 속이고 슛하는 동작은 자주 발생합니다. 1. 슛페이크를 하게 되면 2. 수비는 점프하며 위로 솟구치고 올라가다 3. 정점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4. 그때를 노려 점프하며 슛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비도 당하지 않고 위아래로 리듬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블록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격이 올라가려는 리듬에 맞추려고 발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볼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점프도 높이 안 뛰며 빠르게 슛. 처음 슛페이크에 속지 않으면 다시 페이크하여 수비를 올려보내며 내려올 타이밍에 올라가며 슛. 첫 페이크에 속으면 그대로 점프뛰며 슛. 즉 페인트박스 근처에서는 위아래 리듬 싸움이 심하게 나타나니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3. 슛페이크 원드리블 풀업슛 연습. 한 개의 스팟에서 슛페이크 쓰고 원드리블 풀업슛, 그리고 페인트박스를 건너 다른 스팟으로 이동 후 같은 패턴으로 슛. 이렇게 총 2회하면 됩니다. 잠시 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슛페이크는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매치업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 오늘 슛이 좋다면 수비가 거리를 좁힐 것이고 나쁘다면 떨어져 수비할 것이므로 그것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페인트박스와 가까운 지역에서 수비는 슛을 가장 경계하니 드라이브 이후 즉 드리블의 최종 수단으로 슛페이크를 강추합니다. 그 이유는 침착함과 시야의 이점 때문입니다.
이것이 슈페이크 습관이 주는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선수가 요키치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동호인 온볼 공격자가 득점을 하기 위해 드리블을 치게 되면 드리블의 최종 수단은 패스가 아닌 슛이 되는 경우가 너무 높아 무리한 슛이 되거나 블록을 당하거나 빈 공간에 패스를 못하게 되고 소극적인 온볼 공격자는 림도 보지 않고 볼을 빨리 동료에게 패스하거나 아니면 자기 리듬이 아닌 급하게 슛해서 슛미스가 많게 됩니다. 즉 수비와의 신체 접촉이나 드리블은 온볼 공격자에게 조급함과 시야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슈페이크는 상대를 냉정하게 쳐다보게 만들어 냉정함과 시야를 넓게 만들어주는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